그러니까 구독자분들이 영상을 계속 보게 되면은 중간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 기대해도 될 만한 제품인가요? 네. 오. 이게 빠지면 안 되니까. 개발을 진짜 최초로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전 세계 최초로 했죠. 아. 어, 나도 뭐 하나 얻어가는 게 있어요. 한 50개 정도. 우와, 50개요? 네. 우와. 뭐 중국이나 다른 곳에서 다 카피를 하고 홍보를 하고 그걸로 이제 뭔가 이득을 챙기고 그 와중에 대표님은 그냥 언젠간 알아주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작을 하셨다. 네. 네, 액션범 그룹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네, 셀프 세차이른 크리에이터 액션범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인천에 위치한 이츠인 본사예요. 네, 전 세계로 그리고 한국 내에서 모든 타워를 구매하실 때 제조를 해서 퍼뜨려지는 본사입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뭔가 그 제작자가 전하는 꼭 필요한 이야기들, 말하지 못했던 것들 좀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부산에서 인천까지 올라온다고 장거리를 왔는데 여러분들 꼭 알아주시고 대표님 바로 한번 만나러 가보시죠. 대표님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저희는 이제 이츠인이라는 세차 용품, 네, 그 다음에 세차 툴 연구하고 생산하고 이츠인이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네, 대표 서승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이츠인이라는 브랜드,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죠? 이츠인 브랜드는 2012년부터 시작을 좀 했고요. 지금 24년이니까 13년 정도 됐고, 그 전에 제가 극세사 쪽에 2002년부터 종사하면서 이렇게 노하우를 좀 쌓고 해가지고 2012년에 윙크린이라는, 네, 회사를 이제 설립을 하고, 처음에는 사실은 이제 OEM 쪽으로 좀 하려고 생각은 했었어요. 초창기 때 이제 스펀지를 깎아가지고 대중들한테 널리 알리면서 지인들이 이제 브랜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 해서 이츠인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뭐 OEM, ODM 뭐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그 용어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 OEM 같은 경우는, 네, 저희 기술로 다른 업체에서 의뢰를 하면은 전부 다 생산을 좀 하는 거고요. 타 업체에서 일부 제공하고 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만드는 제품을 ODM이라고 합니다. 이츠인은 어떤 생산 방식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츠인은 이제 OEM 방법이, 네, 맞죠. 왜냐면은 저희 자체적으로 제가 주문해서, 네, 제가 생산하기 때문에. 아. 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 원단이 들어오고, 네, 뭔가 여기서 자체적으로 생산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원하는 사이즈, 원하는 디자인까지 저희가 다 구상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봉제 라인도 있고 포장도 있고. 이 이츠인이라는 지금 브랜드가 어디 나라에 지금 납품이 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일단 전 세계 한, 저희가 시작한 지 잘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요. 한 2년밖에, 네, 안 됐거든요, 수출을 하는지. 아.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이 정도 기술력이면 수출을 좀 빨리 해야지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개발, 네,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생각은 못 했었거든요. 사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렇게 한계가 있어가지고 일본 쪽에 지금 총판이 있고요. 아. 중국에도 총판이 있고, 그리고 뭐 영국 쪽에서도 지금 OEM 생산을 하고. 오, 아, 영국이요? 캐나다, 뭐 호주, 미국에도 조금 나가고 있고. 근데 지금 얼마 전에도 샘플을 업체에다가 보냈는데 바이오한테 연락이 왔는데 너무 흥분을 했더라고요. 왜요? 다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아. 그거 딱 보니까 지금도 소름 끼치는데 막 기분이 되게 좋았죠. 저희 국산 제품이 해외 가서 이렇게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 좀 놀랍기도 하고 제가 여태까지 연구했던 만큼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회사 왔을 때 좀 처음 놀랬던 것이 저기 특허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욕심이 좀 사실 좀 많거든요. 남들 못하는 것들, 소비자들한테, 네, 꼭 필요한 제품, 편리한 제품들을 만들려고 좀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경쟁 상대들도, 업체들도 조금 있지만 그분들은 색깔만 좀 바꾸고, 아, 약간 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아니면은 세차용품 시장에서 새로운 제품이 나올 수는 없겠다라고, 아, 생각을 해서 지금도 계속 개발만 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자면은 11년 전에 홈플러스에서 테리어풀이라고 있었어요. 하나에 1,000원씩 팔았는데 그게 품절이 계속 났었거든요. 이제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제가 처음에 이제 브랜드 냈고 했을 때는 세차장 무슨 김포도 좀 가고 인천도 가고 안산도 가고 매일 가면서 이제 테스트 제품들을 만들어가지고 써보라고 하고 또 부족한 부분 개선하고 맨날 그랬었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테리어풀을 좀 한번 만들어달라고 해서, 기존 거는 좀 그립감이 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립감도 좀 높이고 필드에서 테스트를 수없이 해가지고 만든 제품이 이게 가장 아마 오래됐을 겁니다. 제일 많이 쓰고 계시죠, 이거? 오, 맞죠. 이거는 다 쓰죠. 홈플러스에서는 약간 뭐 중국산을 비하하는 게 아니지만
저렴한 제품을 좀 팔아야지. 네, 그렇죠. 이윤이 많으니까 제품 품질도 안 좋고 이것도 낮아가지고 작업할 때 이렇게 손이 닿거든요, 땅바닥에. 제가 좀 높이고 사이즈 조정해가지고 처음으로 만들어서 타 업체들도 좀 따라하고 있고. 이 치윈에서 만드는 이 테리어풀 차이는 아까 그 높이 이 차이인가요? 저희 거 보고 이제 같이 만들어가지고 비슷한데 저희가 지금 원단이 조금 더 부드럽게 좀 가공하는 그 염색 공장하고 협업을 맺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마 비교하시면 제품이 좀 틀릴 겁니다. 이게 표면에 보면은 이 루프가 좀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아, 루프요? 예, 여기 루프라고 해가지고, 네. 요거 편직할 때 이제 실을 거는 방식이 있는데, 걸고 나서 이제 편직을 하는 데는 다 똑같은 데서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염색에서 이제 가공 기술이 극세사로 변형하는 그 과정에서 품질이 굉장히 많이 차요. 아, 염색 과정에서요? 예. 중국에서도 지금 염색 공장이 있지만 원단도 비슷한 게 나오긴 하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기술력이 중국에서는 이제 염색 기술이 좀 떨어져가지고 최종 그 품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극세사가 1위거든요. 아, 실제로도 그런가요? 네, 전 세계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큰 업체들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그 중국 공장에서 이제 OEM을 하든지 중국 사람하고 다이렉트 오더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가격 때문에 한국 사람이 가서 관리하는 업체들. 저희도 중국 공장에 협업하는 업체가 있긴 있거든요. 저희만 이제 독점으로. 거기가 품질 관리가 굉장히 잘 되고 있어가지고 저도 때 되면은 뭐 생산하는 거가 일부 있거든요. 저희 윈타월. 아. 다른 거는 전부 다 국산이고요. 아, 그러면 그 윈타월만 중국에서 생산을 해서 가져온 거네요. 가격 때문에. 아, 저렴하기 위해서. 또 아시다시피 지금 코스트코 타월이 네,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봉제 선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스크래치 날 위험이 좀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중국 공장에서 이제 초음파로 이렇게 만들고 칼라가 36장이다 보니까 용도별로 쓰기가 좀 불편한 것 같아서 저희는 오, 칼라별로 7장씩 해가지고 21장 이렇게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저같이 이제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중국 공장에서는 일단 가격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극세사에 이제 혼용률이 있는데 폴리에스터랑 나일론하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그걸로 이제 분할을 해가지고 이제 극세사를 만드는데 처음에는 한 70대 30 정도였습니다. 나일론이 30, 폴리가 70 정도였었는데 나일론이 비싸다 보이니까 근데 흡수력은 좋거든요. 나일론이 넣으면 넣을수록 흡수력이 좋고 부드럽고 근데 가격이 비싸. 아. 그러니까 비율을 계속 낮추는 거.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알기로는 뭐 12대 88? 10대 90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타월이 좀 뻣뻣하거든요. 아, 맞죠. 오, 그런 타월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코스트코 타월 만져보시면은 네. 저희 거랑은 비교가 좀 틀리거든요. 너무 좀 뻣뻣해서 거기는 이제 휠이나 이제 한 번 닦고 이제 버릴 수 있게끔 한 타월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부드럽게 좀 가공을 했고 나일론이 30%가 들어가 있어요. 국내 최초거든요. 오. 중국에서도 이런 원사를 잘 안 뽑아요. 굳이 80대 20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초로 이번에 좀 그게 10% 차이가 나는데 네, 굉장히 많이 차이 납니다. 부드럽기도 틀리고 흡수력도 틀리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막타월이라고 하지만 요거 가지고 버핑도 되고 다용도 다 쓸 수 있는 진짜 다용도 타월이죠. 이런 윈타월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가격 경쟁력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장수에 비해서. 네네, 맞습니다. 판매하시는 입장에서 가성비를 따졌을 때 이건 좋은 제품인지 안 좋은 제품인지 좀 궁금해요. 다른 브랜드 같이 이제 딱 생각을 했을 때 아, 우리는 요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가격 부분에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소비자한테 직접 팔게 되면 더 싸게 팔 수는 있는데 도매를 줘야 되는 실정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어느 정도는 형성이 돼 있지만 네. 그래도 지금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돈 100원이라도 더 코스트코보다 투자를 하게 되면 더 좋은 제품을 좀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한번 컨테이너 수입하는데 한 8만 5천 장, 9만 정도 수입을 해요. 근데 저희가 품질을 어떻게 관리하냐면은 중국 공장에서 네. 여기 이제 사이즈를 딱 이렇게 놓고 한 장 한 장 다 검사를 해요. 아. 전량 다. 그 사이즈가 틀어지거나 오염이 있거나 그러면 한 장 한 장 다. 한 장 한 장을 어떻게 검사하신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사각을 딱 맞춰요. 원활 여기 사이즈에. 저희가 38에 40이거든요. 여기다 이제 딱 그려요. 테이프 같은 걸 딱 놓고 제품을 딱 올려놓습니다. 그러면은 틀어지는 거나 그런 거 있으면은. 아, 그걸 사람이 직접 다 하시죠? 예, 직접 다 합니다. 아무래도 인건비가 좀 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경쟁력이 있다고 좀 생각하거든요. 코스트코 보면 뭐 먼지 있고 막 실밥 오래기 관점 많습니다. 뭐 그런 거 뭐 털어서 써도 되지만 처음부터 이제 소비자가 받아봤을 때 자기가 이제 비용을 주고 샀는데 그래도 저렴해도 좋은 제품 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좀 올라가더라도
중국이라고 다 같은 중국이 아니다. 이 아, 예, 말씀이죠. 예. 중국 공장에서 이것도 다른 업체 해외 쪽으로 오임 생산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한번 가져가면은 그냥 뭐 10분 안에 완판하고 품질 너무 좋게 만들어가지고 그 친구들도 이제 중국산들을 다 알거든요. 근데 저희가 직접 협업돼 있는 거기 공장에서 이제 나가다 보니까 품질은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초인에서도 드라잉 타월, 버핑 타월, 뭐 타월 종류별로 엄청 많잖아요. 네네. 그걸 다 직접 생산하시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개발을 하고 특허를 내고 이런 네네. 식으로. 기존에 있던 제품을 저는 좀 하기 싫어서 계속 이런 연구를 좀 하고 있거든요. 뭐 드라잉 타월이 이 제품이 있는데 타업체 걸 따라 할 것보다는 거기서 조금 변형을 해서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홀,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제품이죠. 해외에서도 그렇죠. 뭐 그런데 한쪽은 트위스트고 한쪽은 그렇죠. 여기는 숏 루프로 짧은 루프로 되어 있거든요. 네. 이것도 루프 길이가 좀 틀려요. 루프가 뭔지 이 시청자분들에게 잠깐 간단하게 좀 말로써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루프가 그 타월 길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은 아 갈고리 겁니다. 예. 약간 이렇게 아. 루프로. 저희가 극세사 조직이 네. 루프가 있고 커트가 네. 있거든요. 이런 조직은 이게 잘려 있는 조직이에요. 커트. 잠시만요. 이걸 좀 찍어서 보여드려야 돼. 아 이렇게. 네, 커트가 돼 있어요. 네. 커트가 돼 있다 보면은 저희가 사람 손이 좀 약간 거칠거든요. 네. 커트 돼 있는 상태에서 사람 손을 이렇게 만지게 되면 좀 부드러워요. 장점이 커트는. 맞죠. 근데 루프 같은 경우는 사람 손에 이렇게 걸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아 맞네요. 루프로 돼 있어서 대신 여기 이렇게 이렇게 걸립니다. 이렇게 대신 요거는 부드럽지 않지만 닦을 때 이 갈고리 같은 걸로 닦이기 때문에 네. 닦임성이 훨씬 더 좋습니다. 커트보다. 아, 이 일반적인 그렇죠. 커트 방식보다는 네. 이게 더 낫다. 네.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액션워크로 드라잉 타월도 이 측면에서 만들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 블랙홀을 토대로 색상을 커스터마이즈해서 이렇게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구독자분들과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제가 궁금했던 게 트위스트 방식이라고 우리는 흔히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루프고 네네. 맞죠? 트위스트 루프인데 꽈배기가 된 거예요. 트위스트. 아. 꼰 거예요. 아, 왜냐면 이거랑 다, 그럼 이 방식이랑 다른 건가요? 루프는 맞는데 그걸 또 꼬아한 거예요. 왜냐면 길이가 네. 길게 되면은 네. 이 갈고리로 계속 있기 때문에 엠블럼 같은데 쉽게 걸릴 수 있거든요. 어 맞죠 맞죠. 그래서 이걸 꼬아서 잘 안 풀리게끔 만드는 게 트위스트. 아 그러면 여기서 공정이 하나 더 들어가야 이제 트위스트가 되는. 네네네 맞습니다. 아 모양만 보고는 다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군요. 루프 느낌의 원단이랑 여기 지금 있는 짧은 네, 이런 느낌들이 흡수력이 좀 다르더라고요. 왜 그런지. 저희는 중량이 좀 높아요, 사실은. 네, 맞죠. 타업체는 무거워요. 중량이 낮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단가 때문에 그 숏 루프 쪽, 아까 짧은 네. 쪽 여기는 이 트위스트하고 원단이 중량이 같아요. 생산할 때. 그렇게 되면은 짧기 때문에 밀도가 빡빡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를 잘라서 아마 흡수력을 테스트하면 여기가 훨씬 좀 더 좋을 겁니다. 짧은데 그 중량을 맞추기 위해서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양면으로 하지 않고 짧은 거 양면으로 해도 흡수력에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걸 이제 나중에 드라잉 타월을 만들고 싶거든요. 또. 이거요? 네, 액션워크로 드라잉 타월. 이거 뭐 타업체도 지금 좀 하고는 있기는 있는데 네. 아 저희가 신제품을 준비는 다 끝난 게 있어요, 사실은. 아, 진짜입니까? 네. 그거는 오픈을 좀 해야 되는지 나중에 해야 되는지 계속 보시다가 끝에 아마 오픈할 수도 있습니다. 아. 지금 몇 시간 촬영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잠깐 좀 기대해 주십시오. 아 대표님 마음이시라 이 말씀이요? 네네. 아 회심의 한 방. 그러니까 구독자분들이 영상을 계속 보게 되면은 중간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 기대해도 될 만한 제품인가요? 네. 오. 좀 힘들어요 드라이어 타고 개발하는 게. 어 그렇죠. 이제 한계가 와 있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창기 때 이 테리오프를 네.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치인을 이름을 알리게 된 제품들이 요거 전에 여기 보면은 어플리케이터라 해가지고 여기 이 스폰지랑 타월하고 같이 하는 업체는 우리가 없거든요. 전문적으로 아, 타월만 하는 업체는 있어요. 아. 스폰지가 손대기가 좀 힘듭니다 사실. 저희는 품질 때문에 한국하고 중국산 스펀지도 있지만 약간 좀 거칠거든요. 맞아요. 차량에 좀 데미지가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이제 독일산 그 폼을 수입을 하는 업체랑 독점 계약이 맺어 있어서 아. 저희가 한번 갖고 오면 컨테이너로 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만 공급해가지고 그 스펀지를 가지고 저희 공장에서 직접 가공을 하는 거예요. 아.
2012년에 제가 이츠윈 브랜드 냈을 때 소비자들이 이제 그때는 고체 악스가 좀 유행이었거든요. 요새 좀 유행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품이 잘 안 나긴 하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많이 썼어요. 물악스보다는 편리하니까. 맞죠. 물악스가 편리하니까. 맞죠. 근데 고체 악스가 아마 바르다 보면은 그 광이나 뭐 아시다시피 네, 뭐 그런 것들이 더 이제 고생한 만큼 그렇죠.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 고체 악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 네. 스펀지 하나에 영국에서 하나 이제 수입을 해서 판매하는 업체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너무 비쌌어요. 하나 6,000원씩. 그래서 안 되겠다. 이츠윈 브랜드 내고 처음에 이 제품을 만들었어요. 이거 몽블랑 아니고 우리 아시다시피 스탬프하고 이 제품 있죠. 아 맞죠. 요거. 네 맞죠 맞죠. 또 요것도 이제 또 한 가지 사이즈밖에 없었거든요. 기존에 8cm밖에. 저희는 큰 악스, 작은 악스, 중간 악스 다 쓰라고 7cm, 8cm, 10cm를 개발해서 딱 출시를 했죠. 소비자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나에 8,000원짜리를 묶어서 싸게 팔고 있습니다. 아, 그 가격을 저렴하게 좀 만들 수 있었다. 네네. 사실 소비자들이 저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스펀지를 만지면 뭔가 그 오밀조밀한 촘촘한 느낌 그리고 부드러운 느낌 이런 거에 따라 좀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제조자가 생각하는 이런 스펀지가 질이 좋은 겁니다 라는 그런 기준이 있지 않을까요? 일단 왁스 쪽에는 네. 찢어지지 않는 쉽게 보통 보면은 요거 스펀지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에스테르라고 네. 에테르라고 있거든요. 에스테르 에테로. 에스테르는 잘 안 찢어지는 조직. 에테르는 우리 타이어풀 같이 금방 찢어지는 거. 아마 타이어풀 만져봐가지고 이렇게 하면 금방 찢어질 거예요. 아, 오, 예, 맞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질기거든요. 이렇게 안 찢어집니다. 오, 맞죠, 맞죠. 이게 에스테르라는 재질인데. 그리고 저희가 제품에 대해서 필터 폼이라고 이걸 명칭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래서 그걸 PPI라고 표시를 하는데, PPI는 1인치 1인치의 구멍 개수. 아. 만약에 80이다. 그러면은 1인치 1인치의 구멍 개수가 80개다. 근데 만약에 60이에요. 그러면은 구멍 개수가 적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좀 거치는 거예요. 아, 이게 그러면 높으면 높을수록 밀도가 촘촘한 거고. 그럼 지금 여기 이 스펀지 어플도 그 우리 폴리싱 할 때 쓰는 폼패드하고 똑같은 개념이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 PPI라고 하는 게 네, 예. 그게 그 촘촘하지 않으면 좀 거칠어지고 그렇죠. 촘촘하면 부드러워진다. 네. 이게 80, 저희가 한 85 정도 되거든요. 검정은 80 정도 되고. 80이란 게 미리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멍 개수예요. 아. 구멍 개수가 만약에 20이다, 네. 40이다.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대표님은 그냥 딱 보시면 다 아는군요, 이거. 네, 갖고 야. 왔으니까 아까 설명드릴게요. 이게 에테르, 여기 찢어지는 조직. 이렇게 쉽게 찢어집니다. 요건 에스테르. 아, 안 찢어지죠. 에스테르가 더 비싸고 좋습니다. 아, 이런 게 폼 패드에 들어가는 거죠? 네네. 어, 이런 게 폴리싱용으로? 네, 찢어지면 안 되니까 쉽게. 아, 그렇네요. 그리고 요게 아까 85라고 했잖아요. 네. 요거는 듬성듬성해요. 그럼 몇일까요? 50. 그렇죠. 떨어지는 거야. 더. 맞죠. 개수가 만져보면 점점... 거칠고. 오, 맞죠. 요거 60짜리입니다. 아, 60. 네. 저희가 지금 지그재그 요거 패드도 60짜리를 쓰는데 그것도 독일 폼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단가가 조금 비싸죠, 사실. 대신 발림성이 그 구멍이 처음에는 요걸 테스트를 좀 했었는데 또 그래도 구멍이 좀 덜 있어야지 거칠어야지 그 타이어 닦이는 그 작업성이 더 훨씬 좋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우리 흔히 다이소나 이런 곳 가면 뭐 1,000원에 개당 500원씩 팔고 막 그런 어플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랑 도대체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거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스펀지가 좀 많이 남기시려고 하는 건 아니죠? 네. 스펀지가 좀 저렴하고 네. 보면 조금 더 이 에테르에서도 구멍이 더 듬성듬성 있고 그리고 이 부착면이 약간 쉽게 뜯어져요. 저기는 오, 이건 안 떨어지네요. 네. 이 생명이 사실 부착이거든요. 아무래도 저렴하다고 생각되지만 저희는 품질 때문에 네. 비용을 좀 많이 주고 부착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이 부착할 때 이제 본드로 붙이는데 한 장씩 붙이는 건 아니고요. 판으로 이렇게 붙여서 하는데 그 본드도 거기서 이제 같이 협업해가지고 연구한 본드. 저희도 이런 이제 이런 거 만들 때도 저희가 개발한 본드를 써요. 흔한 본드가 아니란 말씀이시죠? 네네. 다른 데서 의뢰를 해서 만들어가지고 말통으로 사가지고 본드를 해요. 일반 뭐 돼지 본드로도 된다고 하시는데 네. 저희는 이게 빠지면 안 되니까 저렴한 거는 그냥 다 떨어지는 거예요.
중국산 그런 것들. 아, 그럼 한번 보여주시죠, 이 차이점을. 저쪽 한번 줘보실래요? 이거요? 녹색이요. 요것도 에스테르예요. 요건 한 30 정도 됩니다, 거칠죠. 와, 이거 구멍이 소송 보이는데요? 아, 이런 것도 우리 수세미 있죠? 예. 수세미랑 똑같습니다. 아, 이런 것도 PPI로 예, 예. 30PPI라고 예, 예. 할 수, 아. 분명히 다 틀리는. 내가 지금 뜨는 거 아닙니다, 이거. 뭐 두두둑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소비자들은 그런 걸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사실 소비자들이 이런 이제 개발이나 뭔가 그 많은 품이 들어간다는 건 알고 있거든요. 네. 저도 뭐 이쯤에서 타월을 협찬을 받든지 뭐 구매를 해서 제가 따로 쓰든지 윈타월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따로 구매를 해서 써보고 그 값어치를 좀 알았던 제품인 거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온 거고 제 다른 컨텐츠에도 또 나왔어요. 네. 근데 이걸 사용을 하다 보니까 가격적인 측면이 너무 많이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중국산과 국산의 차이. 그게 왜 그런지 인건비라고 하기에는 좀 납득이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일단 원사 차이가 또 있어요. 중국 원사가 좀 싸고 그 편직하는 편직비도 싸고 염색료도 싸고 가공비도 싸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이 형성이 돼 있고 이 조직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그 편직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조직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 조직 자체가.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소비자들이 만약에 이즈윈이라든지 기타 이제 국산 제품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제품들을 비싼 가격을 주고 써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아시다시피 우리 뭐 옷을 하나 사더라도 네. 비싼 돈 주면은 그만큼 좀 값어치를 하잖아요. 아닌 제품들도 있지만. 아. 그렇게 하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 아. 차량에 데미지가 덜하고 그런 흡수력이 더 좋고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좀 어렵게 가면은 조금 풀기 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일단 뭐 타월들은 제가 이렇게 다 말씀을 또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또 많은 부분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쯤에서 또 이런 타월만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썼던 가오리 미트. 그 전에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초창기 네. 때 처음에 이제 없던 네. 제품 요걸 만들었고요. 네. 어플. 그 다음에 테리 어플 만들었고. 네. 그 다음에 저희 그 자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에 따른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네. 워시 미트. 아. 우리나라에 미트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국산 제품이 없었단 말씀이시죠? 아니면? 해외에서도 없었어요. 그게 몇 년 전인가요? 한 12년 전, 13년 전에. 그럼 그 전에? 현일 미트라고 해가지고 저쪽에 한번 보시겠어요? 저 하나만 더 보세요. 요런 조직으로 된 미트가 있었는데. 맞아요. 바닥이 다 보여, 이렇게. 근데 우리는 그나마, 이거 예전에 한번 판매했었던 거였거든요. 그나마 촘촘하고 좀 길게 해석을 했는데, 닦이는 면이 좀 많이 그 밀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기존에 막 스펀지 쓰고 계셨거든요. 이거를 제가 영상 리뷰할 때 초보자 가이드를 하면서 그렇게 설명을 제가 느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맞구나. 네, 맞습니다. 팩트 검증입니다. 네. 이거 미트를 최초로 개발했죠. 아. 13년인가 14년 정도. 그럼 특허도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 그때 당시에는 뭐. 근데 타월 같은 경우는 네. 특허를 좀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블랙홀 같은 경우는 앞뒤가 틀린 거기 때문에 그거는 네. 조금 힘들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원사 구성만 조금만 바꾸면은 좀 할 수 있거든요. 이게 핵심이 뭐였냐면 일단 이물질이 안에 숨어야 되고 미트질 했을 때 네. 그리고 슬립감 부드럽게 잘 나가야지. 아. 그래서 아마 한 1년 정도 걸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짠 하고 딱 나타났어요. 대박 났죠. 사실 여기 효자 상품입니다. 이제 OEM도 이것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해외. 지금도 이제 많은 업체들이 이제 미트를 비슷한 제품을 다 만들지만. 그렇죠. 지금 여기 안쪽 내부 보면은 네. 원단이 있고 네. 스펀지가 있고 안감이 있는데 네. 전부 다 따로따로 봉제를 해요. 불편하게. 돈 많이 들어가게. 그런데 이유는 뭐냐면은 그립감이 굉장히 좋거든요. 한번 껴볼까요? 네. 제가 이런 류의 미트를 사실 안 좋아하거든요,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엄청 좀 변태적인 느낌이다. 이게 잘못 끼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요. 원단하고 스펀지를 살짝 녹여가지고 원단을 붙이고 그 반대편을 스펀지를 또 녹여서 안감을 붙이면 이렇게 좀 뻣뻣한 느낌이 납니다. 지금 시중에 이렇게 봉제하는 데는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아니, 안에 딱 들어갔는데 전혀 걸리는 뭐 그런 게 네. 없네요. 굉장히 이렇게 부드럽죠. 네.
아. 다른 책과 좀 뻣뻣해. 아시겠죠? 아, 네, 딱 느껴져요. 뻣뻣한 느낌이 나요. 손목이 닿이는 부분부터 해서 뭔가 좀 거칠고 그렇네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요것들을 이제 처음에 이제 만들다 보니까 이제 네. 잘 팔리고 하니까 이제 업체들 이제 따라해서 또, 처음 알았어. 또 이제 아까 그 아 여기서 이제 발전한 게 이거였군요. 요 이 원단 스타일은 중국에서도 지금 맞아요. 굉장히 많이 따라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한편으로는 매출이 떨어졌지만 좀 뿌듯합니다. 제가 만든 것들이 중국에서 유행해가지고 만들고 있다는 것은. 아 그러면 지금 세차용 워시미트를 개발을 진짜 최초로 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전 세계 최초로 했죠. 근데 우와. 중국에서까지도 엄청 많이 따라하고 해외 유명 사이트에서도 중국에서 OEM에서 만들고. 이야 이 썬델 각인데요. 네. 미트를 세상 처음 만드신 분. 맞아요. 와 이거 처음 알았습니다 대표님. 제가 이 체인 제품을 쓰면서 굉장히 만족했던 부분이 또 이런 미트, 패드 뭐 이런 건데 제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가오리 미트라고. 근데 이거는 이제 업그레이드 그때 당시에는 네. 조금 아이디어가 좀 부족해서 출시를 했는데 네. 이 옆에 닦을 때 이 꼬리가 걸리적거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사실은 이거를 부착했다 뗐다 할까 몇 번을 고생하고 자석까지도 좀 해봤는데 결국에는 이 안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아, 처음 보셨죠? 네. 네. 뭐가 저 구멍이 있길 오! 여기 안에 넣고 오! 하면은 옆에 잡을 때 되게 편하고 아 일반 미트 패드처럼 쓰고 네네 필요할 때는 꺼내서 네. 또 할 수 와 근데 이건 아직 사람들 잘 모릅니다. 아 그럼 이 영상으로서 뭐 이렇게 좀 이 정보를 알 수가 있겠네요. 네네네. 기준이 쓰시던 네. 분들 오 야. 좀 됐죠 업그레이드 그,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와 여러분 브레인입니다. 진짜 이렇게 하나하나 다 만들고 계세요. 뭔가를 창조해내고 이 주변에 서승영 대표님께서는 항상 그냥 이 세차용품만 생각하고 계세요. 아 꼬리 역할은 아시죠? 네 알죠. 손 안 닿는 부분? 응 알죠. 그 SUV나 위에 분들. 네 맞습니다. 그 상부 이런데 할 때 정말 편하고 뭐 이거 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재밌어요 거품 뭐 근데 뭐 그 정도는 감수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 행위가 재밌더라고요. 네. 노는 것 같아서 네. 그러면 소비자들이 미트를 고를 때 우리가 뭐 양모 미트, 극세사 미트, 짧은 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긴 거 뭔가 원사별로 엄청 종류가 많잖아요. 그럼 대표님이 생각하셨을 때 페인트 도장면에 제일 데미지가 적으면서 좀 세정 능력이 좀 좋은 그리고 윤활력도 좀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미트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요거 사시면 돼요. 아 기승전 가을입니까 지금? 이게 아. 최고의 제품이죠. 여기서 업그레이드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슬립감도 좋고 맞죠? 맞아요. 가볍고 맞아. 안에 이물질이 숨어져 있고 여기가 이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숨어져 있는데 이 루프 털 때문에 이렇게 안전하게 여기가 닦았어요. 안에 숨어져 있고. 그러면 제가 이제 요 밑에 두 번째 질문은 도장면 데미지에 대한 그 질문 두 번째인데 스펀지 미트랑 극세사 미트. 스펀지는 여기에 이물질이 박히면 안 빠져요. 아 그런가요? 네.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예전에 한번 그 영상 봤는데 우리 인테리어 이거. 이걸로 그냥 미트질을 했는데 이건 큰일 나요. 여러분 저 이거 이거 가죽용입니다. 미트인 줄 알았어요. 네, 이건 가죽. 그 불스원 하이브리드 저 뭐지 루나틱 폴리시 편에서 이거 썼는데 실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실내용. 가죽하고 대시보드. 아, 난 너무 좋던데 저거 쓰는데. 아, 나 진짜 미트인 줄 알았어요. 네,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리고 만약 구독자분들이 지금 엑시멈 구독자분들 여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만약에 네. 꼬리가 불편하다. 네. 그러면 저희 그 프로패드라고 있거든요. 프로패드? 네. 이 꼬리 없는 거. 아. 조금 더 작아요. 저도 작은 게 좋아요, 사실. 요거보다. 그거를 이제 그 버킷 그 샴푸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가벼워요. 그거 추천드립니다. 그게 업체 사장님들이 거의 최고의 제품이라고 인정하셨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꼭 써보시면은 만약에 마음에 안 드시면 환불 요청해도 환불 해드릴 수 있는 자신감이 있거든요, 사실. 프로패드라고 해서 요만해요. 그럼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프로패드를 뭐 한번 써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갑자기요? 아, 아니, 네, 갑자기 알겠습니다. 뭐, 아니, 갑자기 제품 막 확 뭐 홍보를 계속 하시길래. 그럼 구독자. 네. 뭐 갑자기 딜입니다, 여러분. 나도 뭐 하나 얻어가는 게 있어요. 한 50개 정도. 우와, 50개요? 네. 우와. 100만 원 조금 안 되지만. 우와. 50개요? 네.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야, 여기 이때 월드 클래스. 차로 실어드릴게요. 차가 차에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뭐 괜찮겠습니까? 네. 또 브로시를 또 이제 개발하고 싶어서 개발을 했는데 기존 거는 뭐 데이토나 뭐 아시다시피 뭐 그런 네. 것들은 이제 PP로 돼 있어가지고 할 때 막 튀거든요. 엄청 많이 튀어. 맞아요, 맞아요. 저도 완전 새 차이기 때문에 튀는 게 너무 싫어. 원단으로 좀 만들자. 그래서 맞죠, 원단을 맞죠. 부드럽게 만들면은 때가 안 지워지니까 약간 좀 거칠게 만든 제품이 이거예요. 아, 그러면 보통 이런 느낌의 그 알록달록한 이런 길다란 거친 느낌이 일부러 이제 이렇게 네, 일부러 세팅하신 거예요? 이 원단 가지고 미트 만드시는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로 휠 흠집이 이 원단 때문에 생길 확률은 없을까요? 부드러워야지 좋다는 그런 소비자 인식도 있죠. 그거는 아니고요. 이 제품도 약간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이물 숨김이 되거든요. 네. 대신 계속 쓰면서 조금 닦아가서 쓰면은 안전하지. 그러면 한 가지 여기서 좀 색다른 질문. 휠 브러쉬도 그 미트처럼 그립 가득 헹구면서 이렇게 사용을 하잖아요. 네네. 휠 브러쉬도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아닌지. 휠 브러쉬는 일단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신 요거 썼죠. 제가 이건 너무 작은 건데 옛날 거고. 요거를 그립 가득으로 비비면 훨씬 좋죠. 대신 요거를 쓰기를 추천해요. 이런 같이. 이건 손 안 닿는 부분. 아, 네. 깊은 곳. 네. 요것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최초로 만든 거죠. 아, 이걸요? 네. 국내에 없었어요, 그때? 하나도 없었어요. 대신 또 이거 중국에서 또 만들어요. 엄청 많아요. 왜냐면 제가 이걸로 입문을 했거든요. 휠 브러쉬를. 네. 그러니까 여기 이쯤인 제품인지는 몰랐어. 몰랐는데 제가 이제 입문할 때 이런 류의 브러쉬였어요. 아, 여기 각인이 있는데요? 그럼 저희 거 아니고 다른 제품인 거네요? 그때 우리 거 카피하신. 예, 카피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카피 제품을 만들기 전에 대표님이 먼저 만드셨다는 거죠? 그렇죠. 원조라는 말씀. 원조. 아, 이거 원조. 이거 원조. 와. 이거 원조. 이거 원조. 와. 와, 오늘 좀 놀랐습니다, 여러분. 와, 저 이런 얘기 처음 듣거든요. 제가 이제 액세서리를 이제 개발하고 만들다 보니까 그 품질하고 그리고 사용하기 쉽게 그 디테일링 하시는 분들의 네. 편리성을 위해서 그래야지 이제 사람들도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인구도 그렇죠. 편해지죠. 그런 것도 좀 연구 개발을 하는데 처음 이치인 설립할 때부터 그 신조가 그랬었습니다. 사실 이제 품질하고 가격을 저렴하게 하자. 기존 업체들이 너무 비싸게 팔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너무 네. 비싸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좀 만든 제품이었고 그래서 거기 열도하다 보니까 광고를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사실은. 맞아요, 맞아요. 광고를 그때부터 광고 했었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했는데 결국 10년이 넘다 보니까 돈 주고 광고를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이 영상은 제가 뭐 돈 받고 하는 영상이 아니라 진짜 순수하게 그 타월 제조하시는, 만들어내시는 창작자분에게 와서 예, 진짜 그냥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거니까 뭐 돈 받고 한다는 유료 광고 이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지금 이제 와서 또 광고를 할 수가 없어요. 광고했던 업체들에서 너무 상해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좀 안타깝네요. 아니, 저는 네. 사실 그래요. 이런 좋은 최초의 제품, 우리가 흔히 다 그냥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을 최초로 만들어 놓으셨고 뭐 중국이나 다른 곳에서 다 카피를 하고 홍보를 하고 그걸로 이제 뭔가 이득을 챙기고 그 와중에 대표님은 그냥 언젠간 알아주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작을 하셨다. 네. 그러면 좀 이런 타월 혹은 이런 세차용품을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좀 애로사항도 많으실 것 같아요. 애로사항은 통장에 돈이 없습니다. 하... 이게 장난이고요. 뭐 진심인 것 같은데. 우리 검수하시는 분들이 네. 제가 초창기 때 이제 가르쳤던 부분이 있으니까 원래 한 시간당 뭐 만약에 30개를 빼야 되는데 15개, 16개 빼고 있어요, 아직도. 인건비는 그렇게 안 들어가 있는데. 아, 그 공정에 비해서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뽑아내는 개수는 작다. 그거는 무슨 뜻인가요? 그렇게 품질에 너무 그러는 거예요. 한결같이 그냥 계속 하고 있다. 이거 하나 터는데 원래 10초 뭐 20초도 했는데 1분씩 털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품 깠을 때 이물질이 없는 거예요. 이 미트 같은 경우는 또 털이 또 굉장히 많거든요. 봉제하시는 분 있다가 보실지 모르겠는데 맞죠, 맞죠. 옷에 다 묻어요. 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재단해서 먼지를 털어요. 터는 기계가 있거든요. 거기다 돌려서 털고 봉제하고 또 털고. 그러니까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 아니, 이게 공정이 여러분한테 앞전에도 이제 다 간단하게 브이로그식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하나 옛날처럼 재봉하고 포장하고 먼지 날리고 그런 하나하나 과정마다 사람이 한 명 한 명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건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이게 털이 길다 보니까 봉제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씹히지 않게 해야 되거든요. 아 그렇네요. 이거 옆구리가 이제 하나도 안 씹혀 있어요. 저희는 막 벌려서 해야 되니까 손으로 다 일일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맨날 파스 붙이고 계셔. 아 저 재봉하시는 분들이 엄청 그런 부분이 있어요. 다른데 뭐 타사 제품들을 보면은 이렇게 완벽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 여기 막 씹혀져 있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약간 이치윤이 보면 제품들이 전 제품 라인들이 보면 약간 무봉제 그 기술이 상당히 퀄리티가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항상 기존에는 사람 손으로 이제 초음파를 이제 미신기에다가 초음파 추로 달아가지고 이제 잘랐었거든요. 아 삐뚤삐뚤 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자동화를 한 1년 반 정도 해가지고 자동화 설비하시는 분하고 같이 개발한 기계가 있어요. 거기다 원단 걸면은 정사각형으로 이제 잘릴 수 있게끔 첫 장부터 10만 장까지 사이즈가 다 똑같이 나옵니다. 예,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그럼 그런 거 개발하시고 많은 것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돈이 없으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좀 구매 좀 해주십시오. 언제 보시나요? 오늘 이렇게 또 털려가지고 여기 대표님이 참 따뜻하신 분이라서 제가 참 좋아하시는 대표님 중 한 분인데 오늘 이렇게 인터뷰 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모든 세차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타월 관리법. 아 타월 관리요? 타월은 뭐 관리하는 거는 특별히 없어요 사실은요. 네. 세차를 깨끗이 하면 드라이 타월도 세탁할 필요도 없는 거고. 맞죠? 네. 깨끗이 했어요. 이물질 하나도 없어.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물기만 제거하면은 뭐 할 필요 없거든요. 이제 관리라고 하면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섬유유연제가 이제 그걸 넣게 되면은 코팅막을 형성돼 가지고 극세사의 특징을 잃어버리게 해요. 극세사의 특징이 흡수력이 좋은데 코팅하게 되면 흡수력이 떨어지는 거고. 아 그래서 물을 못 머금는 현상이 나타나는. 섬유유연제만 쓰지 마시고 네. 세제랑 뭐 퐁퐁. 퐁퐁. 네. 빨래 빌려도 괜찮아요. 너무 뻣뻣해지지 않을까요? 아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뻣뻣해지셨을 때 네. 집에 건조기 있죠. 네. 저존 상태에서 건조기 돌리면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아, 그 약간 우리 햇빛에 말렸을 때 뻣뻣해지는 네. 그 네. 느낌이지만 적게 해서 네. 건조기 돌리면 원상태로 돌아온다는 네네. 말이죠. 여러분 이런 정보 어디서 들으신 적 있나요? 저는 처음이거든요. 오. 뭐 온도는 특별하게 뭐 설정할 필요는 없고요. 기존 네. 하신 대로 그냥 온도를 하면 됩니다. 아, 그냥 일반 표준 모드로. 네네. 아, 그럼 세탁기를 뭐 그냥 일반적인 세제를 사용해서 돌리고 건조기에서 해도 네네, 상관없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새 상품처럼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아. 건조기가 바람으로 쏘고 바람을 네. 쏘면은 원사를 좀 분할을 하거든요. 이렇게 뭉쳐있는 그런 타월 같은 경우를 바람으로 분할을 시키기가 좀 부드러워져요. 아, 또 원리가 좀 숨어있네요. 그냥 일반적으로 말리는 것보다 뭐 좋을 수도 있다 나쁠 수도 있다 이게 아니라 품질은 동일하게 유지되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뭐 타월 전용 세제라든지 꼭 그런 걸 좀 써야 되는지. 그런 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고체약스 같은 경우가 좀 강하지 않습니까? 닦아냈을 때 많이 묻어내거든요. 네 맞아요. 그 처음에 뭐 우리가 뭐 1차 버핑 뭐 2차 버핑 하잖아요. 네, 맞아요. 짧은 거 뭐 긴 거 하는데 긴 쪽은 뭐 2차 버핑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한 장 갖고 쓰는 게 아니고 1차는 좀 루프 있는 걸로 뭉쳐도 원래 그 1차가 긴 걸로 쓰지 말고 짧은 거 쓰려고 그러거든요. 왁스가 뭉치니까. 네 맞아요. 근데 짧은 거 쓰면 약간 좀 데미지가 좀 있어요. 손에 닿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래서 한 장을 그걸 쓰고 전체적으로 이제 도포하는 거죠. 돼 있는 거를 왁스를 조금 살짝 닦이고 다른 타월 가지고 닦이는 걸 좀 추천합니다. 이제 그런 제품 이제 왁스 성분은 좀 지워지기 좀 힘들기 때문에 그 세제를 사면 좀 좋겠죠. 제가 원래 사실 한 3년 전에 저희 개발할 수 있는 그 꿈이 세제 만드는 거였었는데 오. 왜냐면 타월 전문가인데 세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 그렇죠. 같이 있으면 좀 좋겠네요.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이제 제품들이 여러 그 케미컬들 카테고리별로 좀 이렇게 만지는 편인데 이렇게 핸들링을 좀 하다 보면 뭐 코팅 카샴푸도 있고 뭐 일반적인 고체왁스, 스프레이왁스, 뭐 유성 뿌리는 유리막 코팅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미트도 써야 될 수도 있고 코팅 카샴푸는 그러니까 다용도 타월도 또 써야 되고 하는데 재사용하고 싶은 분들이 관리해야 되는 방법 같은 거 있을까요? 일단 따뜻한 물로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아, 차가운 물보다 아 따뜻한 물 네 따뜻한 물을 하게 되면은 우리 이게 나일론이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게 따뜻한 게 그 성분이 이제 분할이 되거든요. 아. 조금 더 부드럽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유성 코팅제 같은 경우는 재사용이 좀 어렵겠네요. 네. 아, 유리막 코팅 계열은 네. 어렵다. 그래서 일회용 그 타월로 하고 있죠, 조금만 다. 아, 그러면 고체악스 같은 경우는 그 일반적인 빨래 빗누나 이런 걸로 네네, 관리하면 되나요? 그럼 코팅카 샴푸 같은 계열들도 똑같이 일회용으로 써야 되는 건가요? 코팅되는 자체가 네. 위에다가 막을 형성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일회용으로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해드렸을 수도 있겠어요, 지금까지. 이제 이분은 만드시는 분이니까 좀 정확한 정보니까 여러분들도 잘 숙지하셔가지고 타월 관리 뭐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하고 카더라 통신 이제 좀 잠재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타월 뭐 1년 뭐 2년 쓰시는 분 있는데 네 맞아요 저희 구독자분 중에 그러지 말고 비싼 차들 막 타고 다니잖아요. 3개월 4개월 네. 정도 쓰고 이제 버리고 새로 사셔야지 저희들 또 도움이 되니까. 드라이어 타월도 일회용으로 쓰시고 아 그건 아니에요. 있는 분도 네. 있다. 아 그래요? 예 실제로. 예. 아마 그럼 뻣뻣해서 그랬을 거예요. 대신 아. 건조기에 돌리면은 똑같아집니다. 아 오늘 너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아, 처음에 너무 떨려가지고 이런 인터뷰 처음이거든요 사실은. 아 맞죠. 저도 이렇게 인터뷰하는 게 처음이고 대표님도 처음이시거든요. 아 오늘 뭐 이리저리 또 많이 물어봤는데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세차하는 사람들에게 좀 해드리고 싶은 말씀 같은 건 없을까요? 그냥 이런 세차용품에 관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자기 PR 시간 자기 PR 우리 회사는 이렇다 우리 이치인 거를 좀 써보시고 많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제품이 안 좋다고 하면은 알려주지 마세요. 널리 퍼뜨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품이 좋다고 하면은 좀 이렇게 널리 좀 알려주시면 좋고 자신감은 있거든요. 타 업체 회사님들 그러잖아요 개발자라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여기 이치인 뿐만이 아니라 저희 가지수가 제가 오임하는 게 100가지가 넘어요 사실은 다 못 보여드리는데 아까도 뭐 촬영하시는 것 같은데 네. 요거는 굉장히 적은 거죠. 아 지금 이 보여드리는 이 장면들에 나오는 이 제품들이 작은 거래요. 네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사실 발매트도 하고 집에 그리고 거실에 깐 러그 있잖아요 그거 다 액세서거든요. 맞죠. 네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미용 타월도 있고 강아지 타월도 있고 적용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액세서는. 아, 그러면 그 모든 걸 다 하는데 주력이 이제 세차용품이신 거죠? 그렇죠. 네. 아, 세차용품을 계속 개발하고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걸 팔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의미로 좀 해석이 될까요? 우리나라 업체 중에서는 노하우가 제일 많죠. 제일 오래됐고, 제가. 각세사 쪽에. 지금 2002년에 입사했으니까 24년이니까 23년 됐네요. 각세사만 한 지. 와, 장인이시네요. 네. 와. 전문가랑 상담하세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진짜, 아니, 좀 대화하다 보니까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대화 형식으로 해봤는데, 좀 좋은 정보들을 많이 얻는 것 같아요. 뭐, 이, 좀 미트를 처음 만들었다는 거, 휠브러시 처음 만들었다는 게 사실 제일 충격적이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모든 세차용품의 그 시작점이 이분이라는 걸 여러분들도 이제 좀 아셨으면 네, 좋은 정보입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개발하려고 하면, 네. 저 혼자는 좀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술력 있는 분들이 편직하시는 분들이 좀 있긴 있는데 네. 다 나이 드시고 일 안 하시고 하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개발하기. 그러면 마지막 질문으로 세차용품 시장이 과포화일 수도 있고 뭔가 너무 심한 경쟁이 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업체 간의 경쟁 그런 걸 대표님은 앞으로 미래가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이런 용품들을 계속 개발해도 우리는 먹고 살 수 있다 혹은 뭐 세계로 뻗어나갈 거다 뭐 그런 포부라든지 사실은 이런 것들이 단가들이 싸잖아요. 10만원, 20만원, 30만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부가가치 있는 상품을 해야 되는데 그건 좀 아직까지는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차를 하면서 굉장히 편리한 제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렴해야죠. 뭐. 기업 가치관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남들 못하는 제품 좀 만들고 싶고 그럼 앞으로도 계속 제품 개발 생산을 멈추지 않고 가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왜냐면 하는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솔직히 말씀드 그러면 다른 업체들은 그냥 있는 거를 개조해서 쓰는 정도밖에 그게 진짜라면 뭐 전혀 뭐 꿀리지 않게 말할 수 있는 거니까 노하우가 없으니까 맞죠. 아직까지도 하고 싶은 건 굉장히 많은데 좀 한정되어 있는 또 비용도 또 한번 개발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 들어가거든요. 개발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다 틀립니다. 아 틀립니다. 네. 아니 밑으로 하나 개발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요거 같은 경우는 막 몇백만 원 들어가죠. 근데 실패하면 그냥 들어. 요거 만들 때도 그랬었거든요. 아 그럼 실패하면 또 다시 또 처음부터 네. 개발비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와.
아, 그래서 이 제품 가격이 조금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네. 마지막에 네. 보여드릴까요? 뭐요? 보여드리면 안 되는 신제품. 아, 맞다. 아, 맞다. 까먹고 있었네. 아, 맞다. 신제품을 공개하신다고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색이 약간 옛날 빠삐용 느낌 나는데요? 네. 드라잉 타월인가요? 네, 맞습니다. 오, 맞네. 듀얼. 듀얼 사이드. 아, 듀얼 사이드. 네. 아, 연결된, 아, 이제 잘못 본 이 사이드로 잘못 본. 블랙홀하고는 약간 좀 틀립니다. 아, 듀얼 사이드. 뭐가 차이가 있는 거지? 빠삐용인데? 원단 그 염색이 좀 특이한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오. 어? 좀, 아. 오. 이게 내가 원하시는 거죠. 네, 네 맞아요. 아, 그래서 얘기하셨구나. 어, 맞아, 맞아. 내가 원하는 거. 짧은 거, 양면. 무봉지에다가 액션으로 타월로 조금 또 한번 아휴 내 타월도 이제 좀 나가야 되는데 야 저거는 판매는 언제부터 하시는지 지금 일단은 준비를 하고 계시는 네, 거죠? 네 준비하고 있어요. 어, 저것도 좀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채민이라는 회사가 참 진정성 있게 모든 걸 좀 잘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라고는 말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부딪히고 실패하고 또 부딪히고 하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시는 분이라고 저는 좀 그런 부분은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 멀리까지 와서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한테 제가 말하는 것보다야 이 만드시는 분이 말하는 게 더 정확할 테니까 우리 서승영 대표님 바쁘신 와중에 지금 일하셔야 되는데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진짜 아까 50개인가요? 네. 아, 진짜 딱 될 것 같은 부분만 또 부탁드립니다. 너무 많습니다. 아, 진짜 괜찮습니다. 진짜 괜찮습니까? 네. 아까 우리 어떤 제품이었죠? 제가 하나 갖고 올까요? 아, 이거보다 조금 작네요. 네. 아, 맞네. 조금 작네. 아, 조금 더 핸들링이 편하겠다. 네, 맞습니다. 가벼워가지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 좀 가볍구나. 아, 이게 좀 묵직하긴 하거든요. 네, 물을 먹으면. 겁니다, 예. 근데 얘가 생긴 거랑은 다르게 부드러워요, 또. 제가 계속 쓰다가 또 요즘에 스펀지 비트를 좀 쓰기 시작했는데, 아, 겁나네. 아, 그러셨어요? 예, 그만 써야 되겠네. 예, 그만 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우리 서승영 대표님이 뭐 말 나오다가 요거 괜찮으실까 모르겠네요. 괜찮습니다. 예, 배송은 어떻게 해주십니까? 배송은 아, 직접, 아, 네. 그럼 이걸 클럽 디테일링으로 옮겨야 되겠네. 아, 예. 아, 일단은, 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그리고 써보시고 좋다면 좀 알려주세요. 네, 알려주시고, 댓글 뭐 다른 데 또 홍보를 좀 해주시면 너무 좋죠. 이런 업체가 계속 살아남아야 우리도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차 문화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이츠빈, 네, 윙크린 이츠빈. 서승용 대표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오. 오, 부드럽네요. 역시. 아, 근데 정말 촉감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원래 이제 다른 제품이었는데 요거 좀 섞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부탁을 드렸죠. 고민을 엄청 했어요. 하니까 이제 대표님이 쿨하게 그럼 반반하자! 이래가지고 나눠주시는 거죠. 네. 여러분 이제 보시고 좋은 제품 이벤트 네,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지하는 것도 상당히 편합니다. 예. 딱 제가 좋아하는 크기 정도. 이게 너무 크면 면적은 넓어지겠지만 잡기가 엄청 불편해져요. 헹구기도 좀 애매해지고 이 정도 크기가 딱 적당합니다. 약간 이거는 양모 느낌이 나는데 양모는 아니라고 해요. 빛나는 하루님이 이것만 쓰신대요. 맞다. 그거 들었어요. 하루님도 엄청나게 좀 딥하게 세차를 좀 제대로 즐기시는 분이죠. 또 빛나는 하루님 채널 또 모르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뭐 저보다 훨씬 이제 구독자분이 많으시지만 또 다 같이 예. 상상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윙크린 이주인 브랜드의 서승용 대표님 이 자리를 빌어서 두 종류 30개 30개에서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댓글 이벤트로 나눠드리는데 나 착불로 받겠어 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거의 대다수가 받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